동영상 찍어줄게. 오늘 성화는 시민의 안녕과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기 위해서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은 성공으로 만든 김천시민 대종각에서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해의 정기 그리고 땅의 기운을 모아서 폐화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성화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성화 입장을 축하해 주시고 오늘 시민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입장! 네, 여러분 지금 2019 김천시민체육대회 성화가 군문을 통해서 준경기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화진단은 김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의 의미로 주제별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성화진단은 한초성 가수와 이상호 김천버스 기사입니다. 먼저 한초성 가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특기 노래를 발굴하여 각종 가요제에서 모두 입상하면서 장애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아 현재 17년간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며 노래로 재능공사를 하고 있는 장애인 가수입니다. 함께 달리는 이상호 씨는 김천 부암면 개인이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95번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평소 주암 주민들의 사소한 불편,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 중에서도 친절 정복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화의 주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친절한 김천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나누고 친절한 김천을 만들어가는 데 다같이 함께 하자는 뜻으로 첫 번째 성화 주자를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네, 여러분 바랍니다. 한초성 가수 그리고 이상호 김천 버스기사가 첫 번째 성화 주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화 주자 김영